1kg씩이면 반 정도 묵는다고 보면 돼. 버리는 게. 반 정도 버린다고 보면 돼. 그쵸, 그쵸. 왜 진하고. 이게 이제 진이 생기는 게 없거든요. 거의 진이. 그리고 이게 굽으면은 줄어들었고, 고기가. 수축. 네, 그렇지. 당연하지. 왜 그러면 안에 피가 빠지고 물이 빠지고 하니까 그렇지. 당연히 수축이 되겠지. 그러니까 손님들은 양이 왜 작냐. 양이 작냐고 하니까 돌아보는 거지.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렇게 굽으면 여기서 한 20%를 감소가 된다고 보고 껍데기 버리고 내장도 버리고 하면 거의 1kg씩이면 반 정도 묵는다고 보면 돼. 버리는 게 반 정도 버린다고 보면 돼. 그렇죠, 그렇죠. 왜 진하고 이거는 건들면 진이 생기거든. 껍데기, 대가리 뭐 이런 거 다 버려야 되니까. 그래도 이게 고기 중에 최고 많이 묵는 게 곰장어라니까. 다른 거는 빼딴 거 버리고 대가리 버리고 다 버리고 나면 물기 없잖아. 네, 맞죠. 그나마 곰장어는 그래도 물기 많지, 빼도 없고 하니까. 이게 또 눈이었거든. 그래서 버렸으면 산다 이거.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게 뻘이 안 살면 어떻게 되겠어. 눈이 없으니까 없구나. 눈이 없으니까 뻘에서 안 살면은 고기가 상처가 나가 죽을 뿐이지. 그래서 이거는 1급수 뻘에서만 사니까 고기가 그래도 이렇게 하면 진이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지금 발본을 치는 거야. 진이 이게 다 진이거든. 이건 이제 수산과학원에서 이걸 여성 화장품 만든다고 또 이걸 연구를 하고 있어 이게. 그게 또 어디 좋은 게 있나 보네요. 아니 얼굴에 팩 같은 거, 여름에 팩 같은 것도 뭐 만들잖아요. 네. 이걸 갖고 옛날에는 이제 가죽 지갑도 만들었잖아. 곰장어 껍데기로. 지금 저 유통 가면 아직까지 팔아요. 비싸진 않아. 지금 우리가 그 기념으로 우리 유통 가서 사가 왔잖아. 곰장어 껍데기로. 응, 곰장어 껍데기로 가죽을 만들어. 근데 이 가죽이 요즘은 워낙 가죽들이 유명하니까 이 가죽을 이제 별로 안 치주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알아줬거든. 이게 이제 가격이 첫째는 사니까 곰장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마구 가죽이나 이런 거는 워낙 비싸니까. 그쵸, 비싸죠. 소가죽, 아두가죽, 뭐, 온가죽. 이렇게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이러면 아까하고 연결되면 다 찍은 거예요. 돈 버리기 술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쵸. 네. 사람들은 뭐, 그냥 나도 먹는 줄 아는데. 그쵸. 이 여름에 엄청나게 힘들어. 이게 또 고기를 익었는 거 안 익었는 거 일일이 확인을 다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찌르면, 이 안에 또 피가 빠지거든. 보면 피 빠지죠. 피 빠지잖아. 이 피가 빠져야 이제 맛이 있어. 아, 피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조금 비린내 같은 게 날 수도 있고, 고기가 덜 익었다고 봐야지. 피가 있으면. 아. 이렇게 전부 다 찔러갖고 이제 피를 다 빼줘야지. 야, 이 굽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 기술이지, 이것도. 근데 기술은 안 돼. 이제 좀 오래되면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 일단 뭐 기술은, 이제 노하우라고 보면 돼. 기술보다는.
숙련된 조공이 또 아무리 오래돼도 또 빨리 하는 사람이 있고 늦게 하는 사람이 있고. 너무 안 뜨겁습니까? 뜨겁지. 안 그러면 손님들 많이 기다리니까. 최단으로 덜 기다리게 하려면 빨리빨리. 이제 거의 다 했네. 뭐든지 그 체험을 해보면, 아, 이게 어느 정도 가격대가, 이제 다른 데는 6만원 한 집도 있거든요. 그렇게 했어요? 이게 들어온 가격이 비싸서 그래. 이게 옛날에 그 고기가 많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어업 협정 때문에, 일본 거네가 이게 제일 많이 잡혔는데, 지금 일본의 어업 협정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또 밀리가 왔거든. 그 바람에 그 근처가 지금 고기가 제일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아무래도, 고기들이 귀하니까 그래서 수입도 지금 많이 하고. 근데 이거 그나마 이거 양식이 안 된다는 거는 좋은 일이지. 이거는 양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 또 그런 게 또. 응. 왜 핏기가 조금 있는가 하면, 이게 이만 많이 꼽으면 핏기 하나도 없이 다 꼽으면 고기가 나머지는 어째 되겠어? 탑이지. 먹을 게 없지. 그래서 조금은 이제 핏기는 그 철판 위에서 마무리가 돼.